카카오땡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냐고 낯선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기술적인 사정상 일단 생방송은 이 스튜디오에서 해야 됩니다. 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고요. 오늘 아마 다른 생방송하는 라디오들이 다 여기서 했을걸요. 자, 지금 이종범 작가가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보통 이 스튜디오는 뮤지션들이 쓰는 뮤지션들이 게스트로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래야 될 때 쓰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지금 이종범 작가가 또 악기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악보를 놓는 테이블이라기보다 예, 악보 대만 놓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뮤지션처럼. 예. 유배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유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이고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생각하고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파워 앤들이 어디까지 과몰입할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 여긴 아직 안 열렸고요. 언제든 참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송아은님. 집에 오는 길에 참외 트럭이 보여서요. 참외 사면서 텀블러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컵 드렸더니 참외를 두 개나 더 주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도 정을 주는 거라시며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외 싫어하는 분들 있지만 저는 참외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름에 진짜 차갑게 해놓은 참외는 진짜 맛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등가 교환을 하신 느낌이네요. 마음의 등가 교환, 물물 교환. 예. 5050님, 휴가 내고 부산에서 서울 다녀왔어요. 북촌 한옥마을 들렀는데 배디의 생가가 어디쯤일까 둘러보고 형님의 모교에서 한 컷 찍었습니다. 배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그 중앙고등학교 가셨나 보네요. 중앙중고등학교. 교문에서 사진도 찍으셨고 북촌 한옥마을 샷을 찍으셨네요. 생가가 어디쯤일까? 아마 그 사진 찍으신 각을 보니까 사진에 제 집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골목 끝에 있는 것 같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예, 굉장히 좋은 곳에 좀 위쪽에 있었고 그 언덕을 살짝 지금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넘어가면 그 이글스네 회장님 뭐 그 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싸게 팔았어. 이상수님, 살쪄서 아침마다 양말 신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재 형님은 최근 살이 빠지신 듯하네요. 다이어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가요? 요즘 좀 쪘습니다. 쪘고 운동을 다시 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로 때문에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이제 유럽 시간으로 맞춰서 자고 있어서 보통 2시 그리고 3시 뭐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자니까. 아무튼 살쪄서 양말 신기 힘들다. 그 정도면 빼셔야 됩니다. 살쪄도 그냥 보기 좀 그런 것보다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야 되거든요. 예. 양말 신는 거랑 뭐 앉아있을 때 힘들고 허리 아프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돼지 그쪽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미친 인맥을 자랑하는 인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최근에 이종범 작가가 땡튜브에 전 인터폴 계장님을 모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폴? 민터폴. 예, 어느 나라 분이에요? 한국 분이시죠. 아, 한국 경찰인데 예, 예. 인터폴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국제공조 수사를 하셨던 어떤 분을 모셔서 웹툰 작가님들은 다 전문직종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종류의 초대석을 한번 했었죠. 제가. 배성재 좀 잡아가라고 하시면 그럼 인터폴에 잡혀가면 네. 어디에 수감됩니까? 인터폴에 잡혀가면 한국으로 호송됩니다. 아, 그 범죄자의 해당 국가로 이제 송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부탁을 하면 잡아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주고. 근데 이제 국제법을 여러 가지 어긴 사범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도 범죄고 미국에서도 범죄고 그 이런 경우에 그 사람 국적으로 가죠. 그 사람 국적. 국적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처벌이 가벼운데
미국에서는 중범죄다. 아 근데 그 다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어 있는 나라여야지 그쪽으로 보내주고 또 그게 없으면 또 복잡하고 막 그래요. 이종원 네. 작가는 그럼 미국으로 가나요? 한국으로 가죠. 거머리 한국인이죠. 네. 아. 자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네네 그렇습니다. SBS 라디오의 1번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여기는 이제 뮤지션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뮤지션들이 왔을 때 이제 뭐 기타를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건반을 연주할 수도 있고. 제 주변에 지금 건반이 세 개가 있어요. 야. 지금 그래서 이종원 작가 옆에 건반 하나 놔뒀는데. 그냥 소리가 안 나네요, 근데. 지금 그 왜냐면 전자인데 네네. 전원을 안 꼽아졌거든요. 전원도 안 꼽혀있고 뭐 소리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 네. 너무 연주드리고 싶은데 연주가 안 되네요. 아 그러면 건반 연주하면서 밤양계 한번 휘파람으로. 연주 안 되잖아요 이거. 휘파람은 할 수 있잖아요. 휘파람 되죠. 몸에 에코, 달린 악기. 에코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배디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종호 작가 나올 때 이 개그 지수가 제일 높은 순간이 휘파람. 밑도 끝도 없는 휘파람. 입을 열면 하나도 안 웃긴데 이런 걸 시키면 맨날 너무 좋아하니까 무슨 아까 무슨 네, 재롱장찬 느낌이랄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뮤지션이다. 아 피아노가 됐으면 제가 연주를 정말 정말 뜬금없지만 잘한다. 이게 아, 이제 네. 이종호 작가의 그 매력 포인트죠. 뜬금없는데 다 잘해요. 에코 주세요. 하는 거죠. 예 오늘 아... 방송 다 봤다라고 하신 분 있고 휘파람 예.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피노자 예. 네. 아 근데 진짜 지금 건반이 연결 안 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아 들려드릴 수 있는 아깝네요. 다음에 혹시 또 여기서 하게 되면 네네 예 그때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악기 연주 뭐뭐 있습니까? 저 뭐 드럼이야 뭐 일상이니까 드럼 들으는 뭐... 건 좀 몸이 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피아노도 뭐 익숙하죠. 건반 익숙하고 예. 예. 그 정도. 예. 아니 뭐 까혼 같은 타악기 있으면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죠. 까혼 그 타악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무 박스 앉아가지고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맨날 하죠. 맨날 하고. 갖고 계세요? 갖고 있죠. 갖고 와서 할까요? 내 거 가져오라고요? 네. 아, 무거워. 싫어요. 귀찮아요. 그거 여기 있어야지. 보통 드럼 같은 거 트럭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로 옮기나요? 그거는 이제 자차로. 아 자차로. 뒷좌석에다가. 예. 양덕이라 다 있네라고 하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게 혹시 비밀의 숲 할 때 그건가요? 그게 뭐예요? 앞에 동동동동동 아니 그 마림바죠 마림바. 아 마림바 아닌가 그게 비밀의 숲이 뭐예요? 나 모르겠네. 비밀의 숲 그 연주하는 씬 있거든요. 오케스트라랑. 그죠 그죠. 그 아시 웹툰 작가 김풍 작가님 아시죠? 예. 그 세미 셰프. 정환이 그죠. 예. 제 친구 아닙니까? 그죠, 최악의 세대. 최악의 세대. 예. 그 풍이 형이 그래가지고 그 까혼 배우고 싶을 때 저한테 자문을 구했었죠. 오 그렇군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항상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앉혀놓은 거 보세요. 난 그 나 여기 악보 약간... 악보 테이블 하나 가지고. 나 너무 전 정말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만 이런 취급을 받아요. 네. 자, 4039님 모쏠이라 궁금한데요. 유부남 작가님의 성공한 플러팅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여심을 얻는 비결이 뭔가요? 그녀만을 위한 휘파람 세레나데? 바로 차이죠 그럼. 휘파람 부른 적 없어요? 없어요.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막 그 제 주변에 정말로 플러팅 잘하고 연애를 잘 시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답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고 결국 못 만날 사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한 쫄보고 그 거절당할 때 수치심 어떡할 거야. 너무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그렇게 막 무슨 고백을 하고 이래본 적이 진짜 거의 없는데 제 아내가 거의 유일한 케이스죠. 근데 유일하게 성공해서 결혼까지 꼴이 난 케이스네요. 그렇죠. 어떻게 플러팅 하셨어요? 그때는 플러팅도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이유를 진짜 네. 장광설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너무 이게 재밌고 즐거운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한창 하다가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대면으로 아니면 문자나 뭐 이런 대면이죠 대면. 앞에서 그렇게. 근데 약간 저는 문화 권력을 썼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웹툰의 굉장한 덕후였고 팬이었고 저는 이제 그분이 저의 팬은 아니었지만 저 웹툰 작가였잖아요 당시에 네. 신인 작가 비인기 작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 권력에 숨어서 비겁하게 고백을 했죠. 필리버스터 플러팅이냐고. 그렇죠. 필리버스터 했어요. 화장실 못 가게 하고. 그렇죠. 장광설을 했죠. 털찬호식 플러팅. 제 주변 작가님들의 팬이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친구 인맥을 팔았죠. 이말년 주호민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그쪽 창이 팔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때
억수 씨, 정필원 뭐 이런 분들. 와 오히려 근데 네. 그쪽이면 그 당시에는 남자들한테 더 먹히는 그렇죠. 분들인데도 억수 씨, 정필원, 박재수 이런 작가님이 저의 같은 작업실이었기 때문에 사인 받아준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친하다고 의스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기한 씨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기한 84. 아내가 그 취향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야, 이 웹툰의 세계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아 그렇죠. 웹툰 작가 뭐 거의 지금 이종훈 작가 협회장급 아닙니까? 아닌데요? 네. 그런 발이 워낙 넓으니까 취향별로 뭔가 어필할 수 있네. 근데 제 아내 사인 받아줄까? 그렇죠. 제 아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마 다른 사람을 팔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요. 네. 검은 머리 회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 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분야만 파다가도 가능하다는 거 용기를 이종문 작가가 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예. 고백 절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 소심한 사람이 은근히. 네. 예. 겁이 많아가지고. 예. 자, 배영도 오늘부터 현무형 팔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같은 회사. 그렇죠. 예. 자 오늘 코너 소개하겠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어떤 코너인가요?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앤 성향인 우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인데 배성재 DJ가 가장 신나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때 다시 태어나면 돌멩이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두 분은 이번엔 어떤 걸로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연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인간이 좋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시죠. 예, 예. 뭐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라는 거. 그렇죠. 윤회. 윤회. 다음 생. 이런 지금 것. 현재 배성재의 삶.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짜리예요? 별 몇 개짜리. 본인 스스로 만족도가. 별점이요? 네. 저는 100점이죠. 만족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윤회에도 또 배성재? 뭐 해본 역할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배성재라는 게 이제 제 삶으로 생을 이어가는 역할이 모르겠는데 네네네. 또 내 삶을 옛날부터 다시 산다. 그러니까 그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게임 2회차 같이 네. 또 배성재인데 다른 스타일로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아 그거는 별로 원치 않아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다음 생에는 막 재벌집 막내들 이런 거 보면 네네. 인생 2회차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걸로 그죠. 엄청 부도 얻고 네네. 권력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뭔가 끔찍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요, 자체가. 옛날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예요. 근데도 배성재야. 그건 괜찮죠. 괜찮아요? 네, 안 겪어본 걸 또 안 겪어본 걸 겪어야 된다. 그건 괜찮죠. 캐릭터 아바타는 그대로 가고 그렇죠. 다른 스타일을 살겠다. 그때는 네. 이제 아나운서가 아니라 뭐 치어리더, 뭐 댄서,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할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럼 뭐 자연물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연물? 네. 그럼 뭐 러브벅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나무도 있고 뭐 나무. 고래도 있고 뭐. 고래 괜찮겠다. 저는 고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큰 놈으로다가. 저는 범고래. 범고래. 예. 작잖아요. 최강이잖아요. 최강 전투력은 최강이죠. 그렇죠. 범고래. 범고래 약간 그 향유고래 이런 애들 만나면은 그래도 몸살이잖아요. 향유고래나 흰긴 수염고래 뭐 이런 대왕고래 이런 애들은 좀 안 건드리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지간하면 이제 바다의 폭군 아닙니까? 로컬 조폭이죠. 로컬 예. 조폭. 동네 깡패. 예. 범고래 동네 깡패를 하시고 싶군요. 무시무시한 게 인간만 안 건드려요. 그렇습니다. 최강이죠. 그렇죠. 북극곰도 이제 얼음에서 얼음으로 옮기려고 바다 수영할 때 북극곰. 예. 범고래한테 네. 걸릴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완전 왜냐면 그 지역에서의 깡패니까. 동네 깡패니까. 근데 북극곰 괜찮은데? 북극곰? 뭐 만찬 설 자리가 없어지 않을까요? 주공 바닷코끼리 점점 얼음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쪽에 약간 지대가 네. 없어지니까 그리고 북극곰의 눈물을 꼭 보지 않더라도 뭐 다큐만 봐도 북극곰들 힘들게 살아요. 이종 범고래 뭡니까 여러분? 네. 뭔가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그죠. 네, 먹을 게 없어서 막 그 바닷코끼리 떼를 사냥하고 체급이 사실 비슷해가지고 사냥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전부 근데 본인의 어떤 아바타들이거든요. 부캐가 이미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살라 그러면은 이종범도 괜찮긴 합니다. 이종범 괜찮은데 왜냐면 저 너무 범생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좀 방탕한 버전의 이종범 살아보고 싶은 게 좀 있고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고래 한 표. 고래 좋아합니다. 상어는 좀 저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억수 씨라는 웹툰 작가는 상어를 좋아하지만 저는 고래를 좋아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저기 육지의 생물로 태어나야 된다면? 네. 이종범.
이종범 인간 안 돼요. 아 인간 안 돼요? 인간 옵션 없어요. 아 그래요? 동물 중에 골라야 돼요. 동물 중에요? 네. 아 육지에서 근데 인간 뺀 동물은 대부분 약간 말로가 안 좋아가지고 배선재 DJ는 어떨 것 같아? 뭐 뭐가 좋아? 마음에 와요. 나무늘보. 와 예? 너무 나무늘보. 왜죠 왜? 왜? 네? 왜?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무늘보 들어보니까 괜찮기도 한데. 나무늘보. 오, 오. 저는 대형견 괜찮은 거. 대형견. 대형견. 제가 대형견을 좋아하는데 못 같이 못 살거든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야 이게 네. 무슨 얘기를 했다고 벌써 노래를 들을 타임입니까 벌써? 아, 자, 잘 간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들으면서 이준 작가의 그 허공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봬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앤사세 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연 하나를 얘기했는데 정말 뭐 전혀 아무데도 쓸데없는 얘기를 떠들었는데 바로 2부가 됐어요. 사연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한 두세 개 정도 말아버리죠. 약간 그 필요. 쓸모의 네. 차원에서 보면 이건 가장 전파의 낭비 같지만 또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파 낭비가 제일 재밌어요. 탕진하는 예. 맛이 있죠. 또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또 PD들이랑 네. 또 엘리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모여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이종권 작가도 배텐에서 소비되는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낭비되는 재미. 그렇죠. 저를 이렇게 낭비하는 정말, 곳은 여기 없어요. 정말 쓸데없게 쓴다. 어디 가서 정말 전문가스럽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탕진 재미 저의 가장 큰 포인트죠. 예. 네. 정말 어딜 가나 유능하게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인정받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쓸데없이 써먹어요. 그렇습니다. 휘파만 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 저 형은 왜 여기서 저런 취급을 받고 있나 몰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게 또 은근히 재밌어요. 네. 휘노자 탕진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1482번님께서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태권도를 배우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친한 친구들 중에서 저만 태권도 학원에 못 다녀가지고 서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두 분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배우거나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다 크고 나면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아... 우리는 국민학교 출신이죠. 예. 초등학교는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고. 어떻게 그 배성재 DJ님은 어렸을 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허락된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금지된 게 더 많습니까? 당연히 금지된 게 더 많죠. 그 중에서 약간 제일 아쉽다.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 학원을 잘 안 다니게 하셨어요. 요즘은 아이들 막 학원을 막 부모님들이 미친 듯이 다니게 하시잖아요. 돌리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때도 학원은 사실 교육 강국이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학원도 많이 있었고 그죠. 불법과외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렇게 투자를 안 하셨어요. 교과서 위주로 해라. 네. 아니 그냥 학원을 어차피 다니게 해봤자 안 다닐 것 같고 네, 등록해봤자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다니고 싶어서 간곡히 얘기해야 그 학원을 끊어줬습니다. 주로 어떤 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피아노 다니고 싶다. 그렇죠. 그거랑 속셈 학원. 네, 남들 다 다니는 거 좀 하고 싶다. 기본 좀 하자. 기본 좀. 왠지 웅변 학원 갔었을 것 같은데. 웅변 학원은 저는 저걸 왜 하지? 오. 끔찍하게 느껴졌어. 저런 발성은 원래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웅변을 가끔 이제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이 연사. 네, 반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반 애들 앞에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괴상한 풍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하는 거지? 너무 낯설었어요. 미래의 그러니까, 정치를 키우는 어떤 코스랄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이데올로기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죠. 뭐 저런 막 발표 뭐 이런 자기 주장 뭐 이런 것들을 뭐 본 적은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적으로 앞에 서서 이상한 말투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상합니다. 저거를 학원을 다닌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저걸 가서 내가 배운다? 그 저의 재능과 안 맞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학부모들 상담 많이 합니다. 그 학부모들 상대로 뭐 강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가 평생 동안 열심히 뭔가를 하길 바란다면 지금 그걸 철저히 금지해라. 제 작업실을 안 와보시잖아요 아직. 예. 이제 밖에 조작가님이랑 피디님 다 와보셨는데 제 작업실에 오면 어린 시절 금지됐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피규어, 만화책, 게임기, 프라모델, 술. 술은 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저 다시 가라 그러면 미술학원하고 그 저는 게임기가 없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맨날 가가지고 롬팩을 이렇게 교환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 게임 하나 깨고 나면 롬팩 교환해가지고 또 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게임기 하나 제발 있으면 네네. 좋겠다. 그거하고 미술학원. 저는 미술학원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미술학원은 저도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아나운서가 네네. 된 다음에 오히려 이거를 학원을 가봤더니 네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웅변도 어떻게 보면 그 다니면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어. 저한테 재능이 없는 것들을 그냥 유료로 돈을 내고 네네. 당당하게 가서 어디 한번 배워볼까? 난 재능이 아예 없어. 그래서 완전 있죠. 제로에서 그냥 부딪혀보는 것도 그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 그때 무슨 악기 학원이나 미술학원이나 그때 나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지금 평생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컴퓨터 학원 나 못 가봤거든요. 아 그때 컴퓨터 학원 갔으면 나 지금 개발자 하실 텐데. 저는 컴퓨터 학원 다녔습니다. 어 갔다 왔어요? GW 베이직. 그렇죠. GW 베이직 그런 막 이렇게 게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못했던 게 지금 제가 평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고 악기 하고. 억눌렸던 욕망이 오히려 이제 그렇죠. 키덜트 문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그렇게 돈 주고 장난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네네네네. 허락받기도 힘들고 그럼요. 돈 모으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장난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아? 그럼요. 이게 이제 한풀이죠. 아유 저는 뭐 게임에다가 한 중고차 한 대 가격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어른 돼가지고. 그렇죠. 그때 시켜줬으면 적당히 하는데 제 지인이 어렸을 때 턱이 좀 약했는데 맨날 그렇게 껌 씹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그 지인의 어머님께서 껌을 못 씹게 하는 게 아니라 껌을 한 통을 사다 줬대요. 또 다시 벌고. 그리고 껌을 끊었답니다. 야. 얼마나 지혜로운 모친이십니까. 아예 떼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차라리 게임기를 한 두 개 좀 사줬으면 게임을 안 하는 건데. 평생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죠. 껌 어머니의 껌 고문. 껌 교육. 껌 턱이 교육. 나가서 못 씹는 거 아니냐. 저도 뭐 들은 얘기예요 저도. 다들 그때 근데 한국은 너무 태권도하고 피아노만 있었어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뭐 드럼 학원 같은 거 보내줬으면 다 학교에서 모두가 피아노 칠 때 혼자 드럼 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네네. 부모님께서 이제 수영 학원을 끊어준 거. YMCA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그거는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살찌는 체질이 되긴 했는데. 그거 하면 살쪄요? 수영을 하다가 확 끊으면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영 자체가 어마어마한 칼로리 소모를 하고 있는 거라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식사량이 늘거든요. 그거 수영은 약간 화장 같은 거군요. 한번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중간에 끊는 거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수영을 한번 끊는 바람에. 그리고 어렸을 때 수영 시키는 건 고민 좀 해야겠네요. 약간. 근데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좋아, 좋긴 좋죠. 진짜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좋기야 좋죠 예. 당연히. 자 다음 분. 김상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외국 스타트업처럼 상하관계나 나이 없이 평등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두 분은 부장님이나 팀장님께 반말도 서스름 없이 하고 불만사항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있을 앙금을 위해 참을 것 같으신지. 내가 갑자기 배성재 부장님 이렇게 하다가 오늘부터 우리 글로벌로 간다. 다음날 와가지고 성재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언어파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호칭만 그 평등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헤이 성재 밥 먹었어요? 이렇게? 제임스 식사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했어 요는 왜 나와요? 요는 나와야죠. 반말을 누가 반말을 해요? 지금 그 뭐야? 아니죠. 보통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네네네. 그런 느낌은 상호 존칭을 하지. 근데 사연이 지금 사연이 설정이 그래요. 부장님 팀장님께도 반말을 서스름 없이 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냐? 이제 이 사연 설정을 주신 거예요 지금. 헤이 성재 돈도 됐. 헤이 성재 뭐 느낌으로. 그런 거 하지 마. 갑자기. 헤이 성재 밥 먹었어? 식사 잡섰어? 헤이 성재 눈 그렇게 뜨지 마. 헤이 성재 얼굴 풀어. 갑자기 막 다음 날부터. 헤이 성재 눈으로 욕하는 거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만 먹어. Don't eat that. 근데 저라면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상대방이 인격자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예. 근데 상대방이 인격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괜히 내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외국계 회사들 보면은 네네. 그 이름 자체를 물론 이제 영어 이름을 따로 갖고 있는 경우 있네. 이종호 작가 영어 이름이 뭐죠? 저요 그냥 JB예요. JB.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JB라 불러라. 수리름 아닙니까? 맞아요. 절대로 까먹지 않죠. 종범 JB, 예, AJB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요. 근데 JB님. 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내 직원들 사이의 소통량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안 할 거예요. 예. 호칭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 저기요 여기요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비님. 제비 아닙니다. 제비님. 제이비입니다. 양제이비라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님자를 반드시 붙이거나 매니저님 뭐 이런 거 붙여야 되고. 한국이면 예. 뭐 영어 이름 뭐예요? 영어 이름이요? 네. 저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이름 딱히 지어본 적이 없어요. 굳이 뭘 그걸 또 감춥니까? 아, 감춘 게 아니라 뭐 딱히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럼 지금 당장 지어보죠. 피그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성재배. 자, 뭐가 좋으세요? SJ. SJ? 예, 아니면 뭐 옥좌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폴크님. 폴크님 차단해드립니다. 폴크? 폴크 아닙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나오나요? 예. 뭐라 뭐 재배맨 재배맨 어, 성재배 성재배니까 재배맨이네요. 베드로 네 피터 예. 피터 배 뭐든지 아. 배를 붙이니까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피터 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그 마 어때 밥 밥배 밥 로버트 배 어 밥 맞아요 로버트 배 밥이 배 밥배 배. 어, 넌 좋은 것 같아 밥배 예 뭐 무슨 이름을 붙여도 돼지배라고 싶었어요. 배돼지. 돼지배. 그거 제 학창시절 별명이에요. 아, 배돼지. 아 진짜로? 예. 어 그렇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반말을 던진다? 쉽지 않습니다. 저기 배디도 못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사장님. 상호 존칭으로 가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언어 상하 관계 이런 걸 파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반말로. 파괴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사람이 그 인구적으로 리셋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양쪽 다 이렇게 반말하자는 모임이 요즘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말과 막말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의 있게 말할 사람도 반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공격을 해요. 내가 그럴 때마다 야 반말하자 그랬지 누가 막말하자 그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끔 저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야자타임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자타임은 이제 너무 악의적으로 변질됐어요. 변질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던 야자타임은 네네. 그냥 진짜 반말하는 거거든요. 솔직한 진심을 네. 얘기하자. 근데 저번 네. 우리 회식 때 야자타임 했더니 유희관 완전히 무슨 왕게임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매기려고 하는 거죠. 매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자타임 자체가 그냥. 지혜은 아직도 기억나. 지혜은 유희관. 나를 뭐 휘파람 자판기로 알고 있어. 휘파람 자판기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왕게임을 하시길래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렇죠. 그게 이게 아닌데. 자 저보고 네. 중계하라 그랬죠. 그렇죠. 중계해봐. 넌 중계해봐. 넌 휘파람 불어봐. 이게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게 야자타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역신분제를 만들었어요. 네, 뒤집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에이, 그 나이가 제일 많으면 무조건 손해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더 이상 야자타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웃긴다. 다시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분노가 올라오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럴 때는 중간 단계에서 군기를 잡아줘야 돼서 그렇죠. 딱 근데, 중간 단계에 있던 뭐 정예인, 유지혜 이런 쪽에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방관했어요.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방관했어요. 거기도 이기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넉살이하고 이썸님은 옆에서 못 본 척하고 술 먹고 앉아 있고. 넉살도 쭈구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 완전히 당했죠. 자 네. 다음은요. 차윤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개발 진행 중인 화성으로 이주하라는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집도 주고 생활비도 준대요. 믿음직스럽지 않으니 지구에 계속 사시겠어요? 아니면 화성으로 이주하시겠어요? 오. 화성. 무조건 가죠 저는. 어 무조건 갑니까? 무조건 갑니다. 본인만 가요? 예? 지인들 못 가. 지인들이요? 가족들 지인들 없어요. 그럼 뭐 유일한 인류예요 제가? 아니 뽑혀서 가는 건데. 아 뽑혀서 가는 거? 이 지역에서 혼자 뽑혔어요. 아 차출 혹은 추첨 느낌으로? 그러죠. 어 가죠. 가요? 예. 어 예. 대략 한 78 나이 때쯤 뽑혔어요. 가죠. 가요? 가죠. 아근인데. 아니, 지구에서 70년이나 볼 거 다 봤는데 여기서 뭐 화성 가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야죠. 먹을 게 전부 다 전투식량 끝이에요. 어, 아 그건 우주선이니까. 아니 그럼 거기서 뭐 풀코스를 먹겠습니까? 화성인데 뭐 셰프가 있겠어요? 그래도 공수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공수를 하려면 이제 전투식량 같은 간편식밖에 없겠죠. 레토르트 이런 거. 아 그건 안 돼요? 레토르트까지는 오케이인데 아 근데 솔직히 78년 집에서 지구에 살았다 근데 화성이 뽑혔어 나라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양보한다 진짜 아니 이게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 자체가 뭐 몇 년 더 산다고 가가지고 또 오히려 음식 주정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피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몰려 네? 아. 지구에서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 혹시 전 인구적 고려장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연령별로 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피해주고 예. 아 근데 화성에서 사는 사람은 여기랑 인터넷은 연결돼 있으면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축구 게임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얘기도 하고 예. 거기서 뭐 이렇게 땡튜브도 하고 보여주고
VPN 돌려서 뭐 이제 축구 게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네, 저도 갑니다 바로. 찰진 떡밥님께서 화성에서 누가 감자를 잘 키우나 중계 뭐 이런 컨텐츠가 나오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화성 가면은 무궁무진 컨텐츠죠. 화성 올림픽 하면은 뭐 장대높이 뛰기 막 100m 나오겠죠. 예. 어. FC 마르스.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축구 팀도 하나 만들고 구단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먹을 자격님께서 화성은 맛집이 없어가지고 저형은 안 갈 것 같은데요. 딱 지금 그 반응이죠.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저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다 같이 지구인이 전부 간다. 마르셀로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 마르셀로나. 오, 좋은데요? 오, 내가 구단 줘야지. 어, 좋다. 예, 마르셀로나. 마르셀로나 해가지고 유니폼도 새로 디자인하고. 예. 어떻게 화성 뭐... 가면 근데 네. 중력이 네. 지구보다 좀 몸을 가볍게 느낄 수 있나요? 화성이 지구 중력에 뭐 어떻게 되죠 관계가? 더 작지 않을까요? 화성이 좀 작겠지. 작을 것 같은데 비슷한가? 맷 데이먼이 약간 그 막 무겁게 걸어다녔던 것 같진 않은데. 아 60% 낮다고 하시네요. 60%? 와 그럼 제가 지금 만약에 100kg 라 치면 60kg가 60kg 되는 건가요? 60kg 되는 거죠. 오 가볍게. 새로운 삶이네. 새로운 삶이네. 예, 무릎 편하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뭐야 디스크는 낮겠네요. 키가 좀 크겠네요. 그리고 멧돼지먼 차단해드립니다. 아직도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바로 화성 다이어트네. 그러네 그러네. 60% 체중으로 만들 수 있네. 근데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야.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네. 어디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가죠. 어 갑니다. 가서 지금 지구인 다 간다 그러면 가서 화성에 새로운 음악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화성에서 맞아.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온 날이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노년 호스피스 같이 잘 사는 거죠 뭐. 화성이 무슨 호스피스예요? 새로운 인류의 도전인데. 왜냐면 저는 그 베디보다는 먹는 거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화성 없어도. 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좀 뭐랄까 방송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유희가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이제 축구 같은 것도 보고 싶고. 휘파람 해야지 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축구 같은 거 K리그 포함한 뭐 해외 축구나 이런 대회들을 화성에서도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화성 쪽에선 제가 중계권이랑 중계권이랑 중계를 해야죠. 네. 예. 저는 이제 화성에서는 행성 최고의 휘슬러로 살아야죠. 웹툰 안 그려 이제. 약간 쇼생크에서 그 음악 들리듯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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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모닝 휘파람. 지구가 그리울 때 마라 원더풀 월드 한번 불어주는 거죠. 다음은요. 다음은요. 오상석님께서 만약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맨홀 뚜껑을 밟았어요. 갑자기 두 발이 맨홀 속 수렁으로 빠져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핸드폰까지 놓쳤다면 그래서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요? 어, 이거는 대형 사고인데? 이거는 진짜 위험한 일이죠. 밤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혼자 지금 맨홀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손에 핸드폰이 없어. 보통 이걸 우리는 조난이라 부릅니다. 이건 무조건 그 사망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높죠, 때문에 높죠, 높죠. 진짜 조심해야 되고 맨홀 뚜껑이 부실하다? 네. 이러면 아, 업체 완전히 그냥 멸해야죠. 큰일 나. 가끔 맨홀 뚜껑 사고 나고 뭐 이러면 그죠.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해야 돼요. 사람이 있어요. 네. 해야 되고 특히 그 폭우가 온 뒤에 맨홀 뚜껑 아래쪽은 진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 오상성님의 사연은 너무 공포스러운 사연이네요. 형은 끼어서 괜찮아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요. 아 근데 맨홀 뚜껑 저 형은 끼어서 산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가끔. 근데 가끔 그런 상상할 때 있어요. 무서운 상상 이런 거 상상하고 어디 떨어지고 빠지고 그런 거. 어렸을 때는 제가 맨홀은 뭐 사실 노잼이고 네네. 그 환풍구라 그래야 되나요? 어, 철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지하철 밑에 있고 그러면 좀 뚫려 거기 있는 거. 네네. 그거 위에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우 진짜. 왜냐면 약간 뭔가 밑에 저 아래 뭐는 보이고. 그리고 약간 거기서 이렇게 바람 나오면 네. 슈퍼 사이야인 된 것처럼 막 그렇죠. 위로 올라가죠. 네, 그것도 있고 뭔가 어렸을 때 감성으로 거기를 좋아했는데 진짜 위험. 어른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뭐가 위험한지 체감이 안 되니까. 어리니까. 쇠 위에 있으니까 이게 뭐가 위험해였는데. 그죠. 이제 크고 보니까 진짜 위험하다. 위험한 짓을 했다. 예. 그 아시죠? 그 우스갯소리 밈 있잖아요. 남성들의 유언 마지막 발언 80%가 괜찮아 안 죽어 라고 하죠. 위험한 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 맨홀보다는 항상 그렇게 악몽을 꿀 정도로 겁을 냈던 게 빙판. 빙판에 빠지면 빙판 아래 빠져서 흘러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공포영화죠. 공포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봤나 봐요. 네. 그거 약간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빙판이 있으면 그거 진짜 무서워합니다. 빙판도 진짜 어우 너무 무섭잖아. 예. 저도 수영을 잘하지만 네. 빙판 밑에 빠졌는데 구멍 못 찾는다. 네. 이것만큼 끔찍한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정말로 악몽이죠, 악몽. 악몽이죠. 그다 저는 예. 이제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어요. 자, 어쨌든 맨홀, 환풍구, 뭐 빙판 매우 위험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지상파니까 한마디 해드리셨습니다. 네. 039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벌써 낮 기온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이 왔네요.
두 분은 만약에 이런 날씨 새벽에 집 에어컨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당장 기사님을 부를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위를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심야 영화관으로 대피하나요? 아... 저는 실제로 제 예전 작업실이 아주 열악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났었어요. 그때 샀던 아이템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뭐요? 냉풍기. 냉풍기? 그 효과 있나요? 항상 저희 집 냉장고에 얼음 칸에는 네. 그 원통으로 된 여러 개의 용기가 있어요. 그걸 얼려두거든요. 선풍기 뒤에 그거를 탁 달 수 있는 선풍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음을 등에 짊어진 선풍기가 탄생합니다. 그거를 발치에 딱 해놓고 자는 거죠. 그거에 제가 구원받은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아 굉장히 시원하죠. 약간 습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해요. 근데 저는 습도가 올라가도 이게 시원한 바람이면 그나마 낫다. 그렇군요. 요즘 뭐 파리 올림픽 현지 선수촌에 에어컨을 안 달았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진짜요? 그러면 미디어 빌리지도 안 달았을 것이고 공포에 갑자기 좀 지금 절어 있어요. 거기 가셨다가 감량하고 오시는 거 아니야? 예? 감량. 수분 빠져나가고. 원래 복싱 선수들 이렇게 마지막 감량할 때 땀복 입고 있잖아요. 땀복. 이 기회에 싹 덜어내고 오시면 수비드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예?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밤에 에어컨이 고장났다. 저는 그러면 바로 욕조에 지하철 타고 호캉스 하러 가야죠. 아, 그 자리에 그냥 욕조에 물 받아야죠 그냥. 아 저는 에어컨 없이 못 견딥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 집은 아내가 몸이 차서 그런지 에어컨을 잘 안 키거든요. 아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들키죠. 추워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벌써 약간 발치에 그 선풍기 돌려놓고 잡니다. 네. 저 형 센강에 빠지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요즘 그 센강 아래라는 작품을 하나 봐가지고 이게 뭐야? 센 그 말한가요? 센강의 상어떼가 나타난 거예요. 영화요? 네. 드라마? 영화. 일단은 항상 또 하다가 그러니까요. 시간이 갔습니다. 진짜 엔드립니다 우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텐. 자 채팅창에 헤이드님 뒤늦게 왔는데 정엽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건반이 보여가지고. 예. 자 이종훈 작가가 오늘 그 네. 뮤지션 포지션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커피 잔을 자꾸 바닥에 내려놔서 제가 놀 데가 없네요. 옆에 건반 위에 놔라라고 했더니 건반 위에 놓는 건 금기다. 절대 안 된다. 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그런데 하고 그거를 본인이 끝날 때쯤 보여줬습니다. 귀신같이 엎었습니다. 아, 나 참. 영 좋지 않은 위치에 아니에요. 지금 아랫배, 갈색으로 아랫배. 커피가 물들어서 아랫배. 이따 사진 찍을 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종훈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과몰입할 수 있게 많은 사연 보내 주세요. 끝곡은 김건모의 JB